나누마! 웬 가면이야? 오늘 가면의 황제를 만나잖아. 가면의 황제? 설마 복면가왕의 가면 디자이너 황제근? 맞아! 황제근 씨를 만나러 왔잖아.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황제근입니다. 안녕, 창작이 나눔이. 가면 디자이너세요? 물론 가면으로 유명해지긴 했지만 원래는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어쩌다 가면을 만들게 되신 건가요? 제가 사업에 망해서 모든 전화를 받지 않는 시절에 일주일 되도록 계속 오던 전화가 있었어요. 여기는 MBC 복면가왕인데요, 가면 제작을 의뢰드리러 연락드렸습니다 해서 그 다음 날부터 가면을 제작하게 됐죠. 지금까지 가면을 몇 개나 만드신 건가요? 500개가 넘은 이후부터는 세보지 않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디어가 고갈되지는 않으시나요? 처음에는 되게 멋있고 예쁘고 너무 작품스러운 것만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고갈되는 것 같아서 의식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가면으로 입히니까 절대 고갈되지가 않습니다. 복면가왕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죠. 노래도 듣고 가면도 보고. 복면가왕이 성공한 건 가면 때문인 것 같아요. 아유, 뭐 가면 때문은 아니지만 가면도 성공하는데 일조를 한 건 맞습니다. 창작에 단계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창작을 맨 처음에 이제 할 때 창작이라는 이 캐릭터를 머릿속으로 이미지하면서 그림으로 스케치를 하겠죠. 스케치를 가지고 이제 어떤 원단을 쓸까, 어떤 모양으로 할까, 어떤 만한 크기로 해야 될까, 형태를 잡고 소재 선택과 컬러를 넣은 다음에 디테일을 넣고 그 다음에 피팅하고 그것들이 생산품으로 나오게 되면 입어보면서 여기를 고쳐야겠다, 팔을 좀 줄여야겠다 하면서 생산품으로 공장에서 생산되면 그게 이제 백화점이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퍼지게 되는 구조예요. 작가님만의 스타일이 있으시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려한 걸 잘해요. 화려하고 특이하고 독특하고 저런 것도 있어 하는 약간 인상적인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가면 만들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창작의 고통에 대해 말해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창작이와 나눔이가 입은 이 옷은 사실 파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거를 새로 창작에서, 창조해서 만들어 갈 때 구상을 많이 해야 되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죠. 제가 머리가 빨리 빠진 이유가 있어요. 저작권에 대해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굉장히 많죠. 왜냐면은 이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셔츠, 바지, 코스트 이런 식으로 아이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소재와 컬러, 유행하는 것들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이 겹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다 보니까 뭐 약간 이 창작과 표절 사이가 약간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소송이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융통성 있게 피해나가면서 하는 게 디자이너끼리 혹은 브랜드끼리 지켜야 할 상도덕이고 매너라고 생각하면서 하는데 표절을 일삼는 분이 있죠. 그럴 땐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가장 쉽게 가는 거는 이제 법적 분쟁인데 누가 봐도 이건 99%가 표절인데 1% 내에서 표절이 아닌 걸로 법적 판정이 나기도 하고 이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명품 브랜드 간에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소송이 있지는 않으나 그거를 표절했다고 느끼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브랜드의 가치가 떨어지는 역효과가 나요. 여러분들도 만일 이런 저작권이나 표절,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바로 여기로 연락을 주세요. 여기 창작이와 나눔이 우리 지금 만나. 다음에 또 만나.